모모님 안녕하세요. 모던주부입니다. 벌써 봄맞이 대청소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나요? 매일 쓸고 닦고 해도 좀처럼 깨끗해지는 느낌이 없다면 하루 딱 5분만 살림을 추가해보세요. 우리 집이 깨끗해지는 시간 5분이면 충분해요. 부담 없이 시작하는 5분 살림 함께해요. 오래된 수건과 네일을 잘라서 모아두었어요. 매일 하는 살림도 벅찬데 힘들면 안 되잖아요. 재활용이 불가능한 네일은 좋은 청소 도구예요. 낡은 수건은 8개의 손걸레가 되었어요. 실내용 청소기 사용하기 꺼려지는 현관을 닦아줘요. 현관 바닥보다 더 손길이 닿지 않는 현관문도 닦아주고요. 현관이 깨끗하면 복이 들어온다고 하죠. 5분, 현관이 작은 저희 집은 1분, 2분이면 되는 현관 바닥 닦기. 집에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간단 살림이에요. 물티슈 사용하듯이 쓱 닦은 후 버려주면 되니까 뒤처리 걱정도 없어서 더 마음에 들어요. 설거지 후에 고무장갑 건조까지 신경 쓰지만 정작 내 손이 닿는 안쪽 세척은 물 들어가지 않는 이상 잘 안 하게 돼요. 5분 투자로 나를 돌보는 살림을 해요. 고무장갑을 끼고 손을 씻듯이 세제로 닦아요. 물로 잘 헹구고 장갑을 벗어 뒤집어 주세요. 고무장갑이 잠길 정도의 물에 식초를 섞어주세요. 이물질을 흡착해줄 밀가루도 2스푼 넣었어요. 고무장갑을 넣어서 2-3분간 조물조물 해주세요. 깨진 물을 보니까 그동안 5분 투자가 그렇게 힘들었나 싶어요. 고무장갑을 깨끗이 헹궈요. 누구 보여줄 건 아니지만 잠깐의 살림으로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에요. 뒤집은 채로 집어서 수전에 걸어줘요. 따뜻해진 날씨 덕분에 고무장갑도 금세 말랐어요. 뽀득뽀득 깨끗한 장갑은 내가 살림을 더 좋아하게 만들어줄 거예요. 냉장고 가장 아래쪽에는 배달음식 소스가 있어요. 잘 정리해보겠다고 도어 포켓도 썼는데 이미 넘쳤어요. 냉장고 포켓은 배달 소스 담기에 좋아서 수납이 잘 돼요. 하지만 유통기한 확인은 결국 사람 몫이에요. 소스 정리는 주로 냉장고 청소할 때 하지만 이런 작은 것들이 모이면 청소가 더 힘들게 느껴져요. 청소를 미루고 싶은 이유 중 하나예요. 하지만 이렇게 5분씩 투자하면 냉장고 청소가 만만해져요.
애쓰고 싶지 않지만 살림한 티는 내고 싶을 때 알콜 수압을 이용해요. 얼룩 제거부터 소독까지 만능이에요. 손 많이 가는 스위치도 닦아주고 물걸레 자국 지저분한 인터폰도 닦아요. 가스레인지 세제 묻혀 닦기도 귀찮은 날은 알콜 수압 한 장으로 해결해요. 한 번씩만 문질러도 마법처럼 깨끗해져요. 뒤처리 없이 닦고 버리면 되니까 청소를 미룰 이유가 없어요. 음식물 묻은 손으로 열었던 냉장고 손잡이 소독에도 최고예요. 얼룩도 손쉽게 지웠어요. 짧은 시간에 힘 안 들이고도 오늘 하루가 뿌듯해져요. 매일 청소기를 사용하지만 청소기 청소는 잘 안 하게 되죠. 찌그덕거리는 소리도 거슬리고 먼지 냄새도 신경 쓰여요. 먼지통 비우고 부품을 분해해요. 청소기 닦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먼지가 뭉쳐 있어요. 브러쉬에 낀 머리카락이 찌그덕 소리의 원인인가 봐요. 동전을 이용해서 헤드 브러쉬를 분해해줘요. 긴 머리카락이 돌돌 말린 모습을 보니까 짧게 자르고 싶네요. 헤드 부분은 물에 담그면 안 돼요. 물티슈로 닦아주세요. 브러쉬도 세제로 팍팍 닦고 싶지만 물티슈 한 장으로 닦아요. 나머지는 물에 담가서 세제로 깨끗하게 씻었어요. 5분 걸린 청소기 세척으로 청소 시간마다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. 5분 청소는 동기부여가 된대요. 의욕이 없을 때 딱 5분만 움직여요. 분명 다른 곳까지 청소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